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혼다 인테그라컵이랑 일단은 R&D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를 해야 되냐면 15개를 해야 돼요. 일단 요거 지금 컵이 나온 관계로 궁극의 수요일 부스터 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 1등으로 통과하시면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엄청 좋은 애들이 많아요. 2 1 땡. 야, 아스팔트는 진짜 레이싱을 넘어 사랑입니다. 진짜 가자. 근데 완료는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꿀찐 건 확정이고, 이 정도면 꿀찐 건 확정이에요. 일단 완료는 되겠네요. 한 명은 제칠 수 있겠지라는 미련은 버리시길.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미련은 때려쳐. 저는 180 정도 차이나 못해도. 네,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인가 대충 조금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델리가 없죠. 클래스 짜린데 왜 D클래스를 준다 그러니? 네, 오늘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니트로 10개랑 파괴 5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퍼펙트 니트로 쪽은 상당히 쉽고요, 파괴 쪽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괴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보시면 1렙입니다. 꿀잼가. 아이고.
일단은 조금 천천히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하다가 조금 긁는 척도 해보고 하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퍼펙트 리트로만 그냥 쭉 착나게 하는 거예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10번? 1등인 건 맞고, 뭐 성공했네요. 현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정말 불편하다 싶은 레이스들은 다 저 토큰으로 통과하시면 돼요. 5개, 10개 발동. 네, 5개, 10개 발동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0개 발동은 되게 쉽고요, 의외로. 10개는 쉬워요, 진짜. 뻥 안 치고 10개는 쉬워요. 파괴 5개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3위를 하실 거면. 이 차가 그렇게 가속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네. 2. 땡. 일단은 왼쪽에 하나 있으니까 저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먹고 가시고요. 퀄리티 체크가 됐으니까 어이쿠 안되네요. 일단은 이게요, 맵이 똑같지 않아요.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맵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상기를 해두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퍼펙트 니트로는 성공을 하셨고요. 성공했습니다. 과연 8개도 성공을 했는지. 네, 게임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실 1도 같이 끝낼 수 있어요. 자, 하드 공수, 서스펜션 2, 드라이브 체인, 타이어. 얼리테크
얼리테크 있으면 좋아요. 딴 거 없고 진짜 이기기만 하면 돼? 가자!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진짜지? 이기면, 여기서 이기면 연구실 1번 깨집니다. 네바다라는 맵은 보통 이제 지름길은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쉬운 맵 축에 속하죠. 네. 아오! 아오 빡쳐! 네, 궁극의 AI는 드리프트라는 거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는 대로는 따라잡아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 봅시다. 오, 성능 뭐라 아주. 니 죽었다. 니치 팔로마. 과연 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미 늦은 건가요? 이미? 와 와 저 차빨 보고서 진짜 와 이겼다! 완전 역전! 와. 와,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이걸 이겼어. 대박. 이걸 이겼어. 뭔걸. 차이 분명 엄청 났는데. 이걸 이겼어. 다음 미션부터는 또 쉬워져요. 초반에는 쉽고 또 어려워지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에 또 AI가 나타나는 패턴인 것 같네요. 저는 대부분 2번에서 다 탈락하는 것 같아요. 튜닝 한번 하겠습니다. 자, S급 차들은 보통 되게 비싸요. 봐봐요. 가격대가 후덜덜하잖아요. 딱 봐도 400만원. 그래도 그 와중에 사기라고 생각되는 애가 얘거든요. 안 키워도 사기인. 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GTR로 게이트 드리프트를 미션을 완성하는 건 조금 힘들고. 요거 파손 오픈도 은근 빡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프스 파손 없음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아, 알프스 파손 없음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있겠다. 얘부터 해볼게요. 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냥 오늘은? 파손 없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드리프트 중에서 이 컨트롤이 가능해. 이미션만 하고 가려고 했더니 초장부터 차가 와. 왜 나한테 왜 이럼? 딱 정확하게 이미션 하고 간다고. 2 1 go. 어, 빨리 또 니트로! 3. 네. 이거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파손이 안 될 만한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파손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파손 없으면 대부분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미션이 어렵습니다. 파손 없음 미션 자체가. 네. 안해! 아오! 진짜 이거 하고 깔끔하게 갈라 했더니. 아, 나한테 오기 이러기 없기, 있기 없기. 파괴 6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보드 보드 보드로 파괴 6개 정확하게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것만 성공하면 방종이에요. 진짜 한 개, 딱 한 개 성공하면 방종할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 트럭같이 생긴 놈도 겁나 빠르다는 거. 늦췄다가 한번 가보죠 뭐. 이 끝들이 어디서 자꾸. 네, 지금 이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적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이쿠 거기서 부딪히냐. 어이쿠 진짜. 네, 6개라고 했는데. 아 진짜. 아, 6개는 아, 되도 않네. 딱 하긴 하고 갈 거였는데 왜 이렇게 한 개를 못하게 하죠?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얘는 진짜 어려운 건데. 얘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필. 이걸 1위를 하라고? 이거를? 얘는 퍼펙트런 4회가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아. 4회? 4회라고 했지? 4회. 얘는 진짜 어떻게든 해본다. 지금 한지가 20분 다 돼가거든요. 이젠 상관없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가서 천천히 끝장나면 돼요. 한번 네.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퍼펙트런을 하기에는 오른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연 퍼펙트런이 나올 수 있을까요? 2회? 2회? 와, 1랩에 2회 뜨는 게 되게 도박스럽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이거 퍼펙트런 띄우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퍼펙트런이 되게 쉬운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1등이 더 쉬워. 이거는 두 번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 번. 아, 왜 이래? 너님 왜 그러세요? 엄청나네요. 1, 2등의 차이. 퍼펙트런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돼도 않네요. 퍼펙트런이라는 미션이 돼도 않아요. 한계가 없나 진짜. 할만한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엔 차가 있어야 돼서. 닛산 파손옵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닛산 얘밖에 없어요. 닛산이 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 파손 없음은요 거의 어떤 급이냐? 런던에서 파손 없음은 거의 어떤 급으로 보면 되냐면 B
대도시에서 인구가 없을 확률이에요. 대도시에서 인구가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인구가 50만 명으로 줄을 확률이랑 거의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사실. 진짜 이거 얘 또 뭐였더라? 얘 베럴롤 사회인데 얘 베럴롤을 어디서 하나 기억이 안 나. 얘는 플레스핀 3번? 응? 플레스핀 3번? 잠깐 플레스핀 3번이라고 있어? 플레스핀 3번? 연속? 연속으로 할 만한 데가 이게 몇 군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군데만 잘 찾아서 플레스핀을 해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던가 왼쪽으로 가던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 지름길은 어차피 없어요. 어차피 제가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름길을 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지? 감염이었나? 최후의 승자예요. 최후의 승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염이라면 그나마 좀 어떻게 회복이라도 할 법하지? 최후의 승자면 이거는? 아, 안 돼! 이게 돼도 안 돼요. 가능은 아닌 상황인 걸로. 일단 반응하진 않아요. 문제는 저까지 갈 수 있냐 없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가능할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14초. 아, 안 돼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될래야 될 수 없는 미션이에요, 애초부터. 이게 위치가 되게 뒤에 있거든요. 플레스핀 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되게 뒤에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은 그걸 하려 해도 일이고 그 다음 걸 하려고 해도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 시즌에서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 게 얘거든요. 꺼내놓은 거 중에. 아, 얜 진짜 꺼내지 말걸 그랬어요, 영영. 베럴롤 해보겠습니다. D클래스 중에서는 사실 이 아우디가 제일 좋고요. 아우디가 가장 좋은데도 아우디를 계속 쓰는 거는 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D클래스 그 요구사항 보면 알겠지만 되게 높아져요. 계속 막 곧 있으면 막 1100 막 이러지 않을까? 1200? 1200까지도 하지 않을까요? 좋은가?
일단 배럴러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배럴러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게 되게 큰 함정이고요. 일단은 저는 그냥 최대한 안 부딪히고 가는 쪽을 택할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걸 네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네 번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난이도가 됩니다. 네 번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라리 이런 쪽이 난이도가 더 쉬워요, 사실은. 하나. 드리프트 그 니트로를 키고도 돌만하다는 게 참. 1렙에 두 번씩 돌아야 돼요, 최소한. 근데 1렙에 두 번씩 돌 수 있을 만한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상기하고 돌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1렙에 두 번씩 돌만한 가망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야 되는데 둘 미션 클리어. 드디어 클리어.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 이제. 지금 미션 다 클리어 했어. 끝났어 끝났어. 미션 끝났어. 지금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배럴러를 안 해도 되니까요. 부담이 없어요. 1렙 이 상태 그대로 1렙만 더 돌면 됩니다.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왕이면 1등이면은 더 보상이 좋죠. 근데 굳이 뭐 널널하게 즐기자는 게 게임인데 그냥 좀 더 널널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은. 아스팔트는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오, 지금 아직도 못 따라왔어. 나 지금 되게 버벅였는데 방금 되게 버벅였거든요. 근데 못 따라와. 분명히 버벅인 거 맞거든요. 되게 버벅였어요, 진짜. 분명 140이 되게 오래 갔거든요. 근데도 못 따라와요. 이걸로 이제 방종이 되나요? 방종이 되네요. 이걸로 방종? 아스팔트 방종. 좋게 두 번으로 끝났습니다. 네. 거의 반바퀴 차이네요. 엄청 경신했죠. 스타렉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